오늘 할까요? 오늘 하고 내일은 컨디션 관리. 내일은 좀 컨디션도 관리하는 게 좋고. 혹 술 가시러 가셨나요? 네. 와, 한잔 하시는 게 좋죠. 술 가시러 갔어. 나발 부수고 계시네 지금. 저도 마실래요. 저도 한잔만 주세요. 잠깐만. 안 돼요. 술 먹고. 다 술 마시고 있는데 저기서? 이거 술엔터 아니야? 맨날 술 먹는 거 같은데 맨날 술만 먹네 우리. 여러분 안 되겠다. 의자 치우세요. 술 사시게요. 술 사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입니까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뭐 노래야. 맞아. 이게 맞다. 술 사면 저요. 술 엔터야. 술 엔터. 괜찮아. 같이 먹겠습니다. 갑자기 재밌어지네 술 먹으려니까. 나도 기분이 좀 풀리는 거 같네 좀. 술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아니 와, 술이 근데 진짜 맛있는 술. 잠깐만. 아니 너무 발렌타인? 발렌타인인데? 벌떡 좀 왜 들고 있어? 집에 있는 모든 술을 다 가져. 와. 이게 벌떡주가 뭐야? 벌떡벌떡 남자한테 술 먹은 거? 벌떡 그거 아니야? 원래 벌떡주에 맞아요? 뚜껑이 있지 않나?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산삼 배양금주. 산삼.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너무 큰 거 끊으셨는데? 고갈라면 이거 맛있는데. 이거 와인인가? 내가 안주 해줄게. 이거는 양주 발렌타인. 근데 뭐랑 타 먹을래 이거? 그냥 얼음이랑 이거 하고. 술 먹고 갑자기 술 먹고 존나 쏠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오모탕이랑 오나 이 손이랑 처음 오히려 먹는다 손. 오히려 좋아. 어 그때 안 먹었어. 아 맞네 그거 말 아 말했지. 저희 그때 끝나고 먹었어가지고. 노래방 감성 술 먹고 노래. 와 진짜 근데 인방 감성이다 진짜로. 와 텐션 갑자기 오른다는데. 근데 사실 느낌이 딱 술 먹어야 될 것 같긴 했어. 알코올 엔터. 너무 약간 알코올로 치유를 해야 될 것 같긴 했어. 어 맞아. 그래 술 한 잔씩들 하고 머리 잘 저기 풀고 술이 내 것을 컨디션으로. 와 근데 낮술을 이거 다 비우자. 아 이거를 와 이거는 진짜 비싼 거 다 마셔. 잘하세요? 다 네. 마셔. 마시고. 잘하세요? 먹고 죽자 씨. 제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먹고 죽고. 몇 병 드세요? 저요? 당신보다 한 잔 더 잘 마셔요. 진짜로. 근데 진짜 2인분 닮은 것 같아. 계속 어, 보니까. 맞네. 딱 2인분 같네. 아 이렇게 사사하게 늘었네. 아니 아까는 사실 막 뭔 말을 해야지 뭐 말해도 욕먹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다 욕먹기 싫어. 채팅창이 아프긴 했어 뭔가 말하면. 어,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치랄. 하면 해도 치. 아 이거 뭐야? 식구는 이거 마실 때 걸게요. 산삼이.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오징어 포 같은 거 같아요. 오징어 제가 말하는 거 같다고? 아니 못 먹기가 싫어 무서워. 말을 안 하면은 안 한다고 또 그러셔서 하려고 하면 무섭다. 아 지금 안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거 술 먹게 될 줄 몰라갖고. 아 저는 안주 필요 없어요. 어 예? 술만 직접 갖다. 얼음 좀 갖고 온나. 그래. 얼음 야무지게 갖고 와. 아 꼭 소주잔도 좀 갖고 오고. 어 그래서 그냥 술 먹고 여러분들 오늘 그냥 잘 풀고 예 없었던 일로 하고 예 열심히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높아서 못 올라가.
그럼 소주 잔에 먹지 말고 빨리 와. 어 이게 이거 주세요. 뭐야? 필요? 아니 있으면 이제 먹고 그냥. 어묵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묵탕 날표야 네? 어, 치킨이랑 이거 좀 시켜라. 아 네. 힘이 너무 많아. 어묵탕에 스팸 후라이에 지금 다른 안주에 김부각에 옥수수콘까지 넣고 여쭤 올리지도 못해. 와. 아 진짜? 맛있게 대박이다. 지금 그래? 많아 다 해줄게. 오. 와 주영님 요리를 먹어보다니 네, 많이 안 먹어서 부럽다. 안주 아, 많이 먹는 사람 저쪽에 있어가지고 볼게요 여러분들 아예 예. 아 이거 어쨌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각자 입장이야. 각자 입장이 좀 그런 거고 어 이거 해드릴까요? 뭐 전자제도 킬게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게 너무 그 수장 조리돌림하는 식으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왜냐면 진짜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어쨌건 수장이 민심이 안 좋은 거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오케이. 얘기 다 끝나고 갔는데 맞아. 분명히 거기 가면서 강남 가면서 공방하러 가면서 채팅창 다 보고 할 텐데 상처 주는 얘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철구 개인 방송 켰을 때 그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영향 안 주셨으면 좋겠고 철구한테도 영향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나 몰라서 저희끼리도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긴 하면... 하거든요. OX 이걸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네. OX 드라이브인데요? 따로 가져오시면요. 가방에 있네. 있어요 일단. 왜 있는지 모르겠어. 네.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아, 이거 받는 건데 소주. 소주 한 병 다 들어가요. 맥주도 없나? 알페야? 근데 탈출하지 마라. 애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은데. 그만해. 아, 뭐 탓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각자 다 이제 입장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그게 애들도 재미없고 싶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야. 나도 재미없고 싶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고 예. 그냥 DNA가 재미없는 거지. 아! 새끼들이 타겟 잡아서 민심만 좋은 척 철구 담그려 해서 그런 거다. 뭐가? 약간 눈치를 봐서 뭘 잘 못하는 것 같아. 드립 같은 것도. 그거를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이반설 끌어서 섭외다 말하고 욕먹게 하고 술 먹고 철구 돌려놓고 철구 편 입장에서 정한 가게 한 건 본인들도 한몫함. 그래요. 맞아요. 왔는데 한 잔 마시고 감성 유진이 노래나 한 곡 듣자. 예예 예, 예. 이따 원하시면은 뽑아 보겠습니다. 날피야. 네. 100개로 저기 올려. 멤버들 100개로 올려 그냥. 어. 점점 100개로 올리고 그런 자극적인 전자녀 해 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예. 귀여워. 예 맞아 인방에서 제일 죄가 노잼죄야. 노잼죄가 맞죠. 그러면 하나 좀 물어봐도 될까요 멤버들한테? 니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재미가 없었어? 태어날 때부터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재미가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네. 유진이도 그래도 어쨌건 저 음방이 힘들잖아. 네. 거기가 그래서 거기 워낙 힘들다 보니까 좀 어쨌건 저번에 이제 철방 노래자랑을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그때 한번 또 낙소의 맛을 봐서 네. 이제 쭉 계속 가고 싶은데 뭔가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 조갠서에 대해서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너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카톡 단카에서 오늘 아파서 못 가요. 아니, 아픈 게 죄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사 때문에 뭐 참여 못 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아무래도 대표님이 보시고 힘이 좀 빠지셔서 그렇게 뭔가 조겐터에 좀 더 애정을 못 쏟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난 솔직히 말하자면 각자 캐릭터가 너무 없어. 아, 그건 좀 맞는 거 같아. 아까 그냥 말 나오고 한 김에 너네가 나를 완전 그 뭐냐 간제비로 볼 수 있겠지만 각자 한 명 한 명 캐릭터가 너무 없고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끼리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상 왜냐면 너네 이제 어제 그 피자 먹방 그거 할 때도 내가 봤었거든 사실. 그냥 도준이 보고 회인봉 닮았네 이러고 그냥 별로까지 얘기가 이제 흘러가는 게 이게 보기 뭔가 좀 이게 그러니까 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일반인인지 BJ인지 모르겠는. 이제 우리 뭐 술 먹고 단합하자고 한 자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네한테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좀 숨 막혀. 좀 숨 막히는 게 없지 않아 있어. 솔직하게 말해서 왠 줄 알아? 니네가 주눅 들어서 그래. 주눅 들고 뭔 얘기했다가 물음표 존나 올라가고 그럼 완전 막 이렇게 되잖아. 원래 사람은 우쭈쭈 우쭈쭈 해줘야 잘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우쭈쭈 우쭈쭈 해주기에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랑 방송을 했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방송 짠 사람은 알아서 도태될 사람 도태되는 거고 멘트라도 하나 더 칠라 그러고 오디오라도 하나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눈밖에 나서 한 번 더 부르는 거고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노래하자가 모인 거긴 한데 재미가 뒤지게 없긴 했어. 네. 진짜로. 인정합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의자 저기 한 것도 있잖아. 일부러 했다고요? 일부러 한 거야. 에이. 아 진짜. 일부러는 아니. 아 그 의자가 살짝 흔들렸었어. 그 약간 타여 있어가지고 흔들렸었어. 근데 그때 자리 다시 딱 잡아서 엉덩이 힘 빡 써갖고 내가 진짜 그러고 의자 쓰러뜨리는 거야. 아니 봤는데. 그걸 그런 걸로라도 하려고. 아 진짜야 이건 팩트야. 그러면 지금 앉은 의자도 가능한가요? 아 지금 앉은 의자는 안 되지. 거기는 이제 자리가 엉뚱뚱하잖아. 그거는 왜 그랬어요? 성악으로 부르신 거? 성악으로 부른 거? 네. 그냥 일부러가 그렇게 한 거. 광대지도 하는 거지. 광대라도 해야 전기가 있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서 뭐 노래 뭐 하는 게 뭐 무슨 크게 의미가 있겠냐. 뭐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고. 나는 이제 개인 방송, 약발방 이거 뭐 저 코코넷에서 불특정 다수들이랑 대화하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 네, 재밌어요. 방에 들어가도 노잼 새끼들 있고 그러면은 쓱 나와 사실 나도. 그 어떤 셰프도 쓰레기 음식 재료 가지고 좋은 음식 못 만들잖아. 쓰레기야. 내 입장에 비유를 하자면. 아 사실은 이제 오죽했으면 오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해. 난 솔직한 말로 어쨌건 자기가 이제 책임감 있게 가려면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네. 좋았겠지만 어쨌건 애들 열심히 하는 거니까 가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애들 이따 연습 방송 킨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 좀 보러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도 아 그래 그건 이제 수장으로서의 푸념이고 우리가 할 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갔겠지. 아무튼 뭐 다 지난 일이지만 그렇다. 나도 이런 게 처음이라. 계속 금요일에 일단 확정인 거죠. 연습을 무조건 해야지. 금요일 날 확정이지. 확정이죠. 금요일 날 확정이고 이거 갑자기 깨는 것도 그쪽 순위 그룹의 민폐지. 엔터는 처음 해보신 거예요, 코트 선생님? 아 나는 저기지 엔터 이런 거는 뭐 직책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크루로 이제 뭐 비글즈 거기서 이제. 그런 건 해봤는데 우상? 이런 뭔가 얘들 이끌어야 되고 이런 건 내가 솔직히 안 해봤고 생각은 했었지. 이렇게 해서 다들 막 모여가지고 뭐 판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사실 거기에는 자신이 없었지. 술 뭐 드실 거예요? 10분 나? 걸어야 된다는데 아직 마시면 안 되고 나도 발렌타인 먹을게. 얼마나? 더 따로 돼.
난 좀 많이 따라와도 꼴짱짱 맛있게. 오케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여기에 댄스를 가미하면? 저희 아니야 이제 해볼까요? 솔직히 말할게 이제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정해진 것만 딱 가는 걸로 하자. 아, 네. 그걸 정해진 열심히 걸로만 딱 가는 걸로. 딱 보여드리고. 어 그게 맞아. 맞아. 어 정해진 걸로만 가는 게 맞지. 여기 누가 춤출 줄 알아? 저요. 저 못 춰요. 어? 아 그래? 그래. 누가 못 춰요? 사실 저도 못 춰요. 내가 추는 건 의미가 없잖아 사실. 언니 어떤 너는, 거요? 걸그룹 이런 거? 아 아니 그냥 한번 던져봤어. 배우는 거는. 아, 다 여기서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뭐 약간 뭐 제로트, 코카인 뭐 이런 거. 네. 어, 그 솜사탕 같은 거는 율동이지. 춤이라기보다는. 일단 안주 좀 오면 여러분들 그때 편하게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맛있는 걸로 할게 여러분들. 어, 저 과자 좀 줘. 뭐야? 와, 과자 안 먹어. 네. 어, 떼, 떼, 떼. 와 뭐야 대박 아, 지금 와, 바로 만든 거죠? 파는 거 같은데? 어 판 거야 아 와 아 파는 거예요? 밀키트 한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밀키트 아 했다고 했어야지 근데 니네 입장에서도 이제 노잼이다 노잼. 어쨌건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진짜로 노잼이라는 프레임이 더 명확해졌거든? 네 그 얘기를 듣는 입장은 어때? 아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진짜 노잼이라서 제가 어 노잼인 사람은 노잼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사나? 네네 네. 아 저는 그래요 저는 어 별로 타격이 없어요 나한테 돼지라고 그냥. 하는 거랑 똑같네 네 어. 내가 노잼이라고 하면 그냥 어 맞다 나 노잼이야 약간 이런 느낌? 어. 아 그런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뭐가? 그냥 돼지라고 돼지라고 했을 때? 돼지인 걸 받아들이고 사는 그거라게 어.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어 그럼 했다 족돼지구나 족돼지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저렇게 하는 거지 어. 나 솔직히 말할게 너네 불쌍해 노잼이라서요? 아니 그냥 불쌍해 왜요? 뭐 어떤 거야? 여기 엔터 들어오는데? 아 그러니까 그냥 너네 보면 측은해 측은하고 불쌍하다 그래도 근데 뭐 모일 제일 거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도준이가 제일 불쌍해 도준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제도 땀을 얼마나 흘렸으면 맞아 아니 이거 족구 그 낙수 이런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건 태생적인 그런 노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돼지인 것처럼 돼지는 돼지란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고 노잼은 노잼이란 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어쨌거나 노잼도 근데 웃긴 거 알아? 예전에는 노잼이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말하는데 그 노잼도 하나의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얘기만 했다 하면은 노잼에서 잘 갈 수 있는 빌드업이 뭔지 알아? 욕받이야 어. 그렇게 살아왔어요 1년 동안 그치 그러니까 노잼이 욕받이가 되고 그런 거거든 사실 그렇게 빌드업이 되는 거야 어. 이게 약간 망가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멘트로 웃기는 거보다 망가질 때 좀 사람들이 웃어주더라고요 그랬었죠 그 노래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건가 그럼? 그건 실력인데 그거는 아, 연번이 진짜로 어제 해음 뭐 이런 씻고 가셨나요? 아직 안 나왔죠? 다 마실까 이제? 네. 오케이 씻고 걸게요 여러분들 형님 씻고 걸게요 네. 그냥 이렇게 녹이면서 먹어요 아, 오케이 아. 씻고 걸고 뭐 그래도 뭐 첫 잔만큼은 여러분 저희가 근데 이런 술 딱 펴놓고 술 처먹는 게 어떤 사실, 분들은 진짜 개새끼들이네 진짜 버러지 새끼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맨날 술만 먹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조겐터의 수명이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라톤도 그런 거잖아 어?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아, 마라톤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그렇죠 어, 마라탕이라고 불리냐? 마라톤 마라탕 마라톤인데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 여러분들 네, 우리의 네, 수명이 네.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중에 웃으면서 봐야죠 아, 다 같이 아, 웃으면서 아, 보자 네. 나중에 진짜로 감사합니다 어, 어. 한잔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치고 가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걸렸나? 걸렸나? 하나씩 쳐야겠다 이제 그래 차라리 차라리 뭔 말이라도 해 어, 뭐 말이라도 해. 내가 아까 이제 족구기 전까지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랑 같은 아. 노선이었지만 막상 와서 또 얘기해보고 하니까 솔직히 노잼이 맞거든요. 네. 아, 근데 좀 친해지면은 그래도 잔잔한 멘트. 근데 그 친해지려고 몇 번이나 기획을 해야 되냐는 거지. 아, 그쵸. 네. 짜는 입장에서. 왜냐면 자기 할 것도 바쁜데 맞아. 이 지금 노잼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재미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판국에 또 이 멤버로 또 뭐 모인다고? 아 씨발 안 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서로 막역해져야 될 것 같아 그럼 어
그래야 진짜 짜잘한 거라도 막 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러니까 뭐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 나중에. 그 전자녀 안 들리시나요? 전자녀 제가 해드릴게. 잠시만요. 네, 전자녀 소리 킬게요. 전자녀 키고. 그래 서로 뭐 그러니까 억지 티키타카 느낌이라도 냈으면 한다라는 거지. 왜냐면 너무 무미건조하게 끝나버리면은 잊혀지고 나중에 너네도 뭐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방송 접는 상황까지 간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떠올리게 되겠지. 내가 아프리카 TV 방송 PD로서 뭐 했지 하면서 이 순간 떠올리는데 내가 그때 열심히 했었을까? 내가 그때 뭔가 그게 사실 그게 간절함이거든. 나 그래 생각해. 왜 무슨 말? 말 안 한다 해서. 근데 좀 약간 말 안 한다는 거 제가 힘들 그 것 같아. 저희들끼리 있을 때 얘기한 게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작아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발성이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뭔가 딱 끼어들기가 조금 자신이 없달까? 약간 했을 때 묻히면은 약간 좀 민망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목소리 이렇게 작냐 목소리 작아 목소리 크게 이러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나도 원래 근데 그래 생각했었어.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분위기에 맞게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툭 튀면 안 되겠구나 중간이라도 가자 하는 마음이 다 마음에 있어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상 더 그래. 맞아. 근데 같이 어떤 합방에 있어서 어떤 멤버가 있는데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멤버가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맥을 끊기도 하고 막 지랄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때 병신 지랄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 아니 뭐 하는 새끼야 재밌는 사람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권희님이 예. 진짜 조겐터를 많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불쌍한 거야 우리가. 아 그런 거야. 불쌍해서 그래 너네 저기 뭐야 그냥 비싼 술 먹는데 저기라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불쌍. 현실을 직시하자. 누가 몰입을 아니 솔직히 누가 몰입을 해줘. 그래. 근데 서로 불쌍해 보이네. 서로 아까 표정 한 번씩 보면 딱 사실 나오잖아. 사실 최근에 욕먹은 거 불쌍하고 머리도 불쌍하고 다 아까 진짜 말없이 앉아있는데 이게 뭘까 뭔가 분위기가 많이 삭막하게 맛있다. 맛있네. 기계하네. 사진 너무 웃겨.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요. 진짜 맛있어. 네. 맛있어? 근데 술 한 잔. 서로 좀 친해져라. 근데 이게 친해져도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난 사람이 본질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 네. 나는 솔직히 좀 광대야. 그러니까 좀 관심받기 좋아하고 내가 어떤 얘기라도 해가지고 나도 약간 강박이 있다 보니까 심한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래. 네. 근데 이제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다 보니까 기질이 있죠. 그치 그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 기질이 꺾는 게 쉽지 않지. 맞아요. 근데 좀 놓고 아 좀 잠깐 저기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그 게다가 너는 여자란 말이야. 남자 근데 저희도 친해졌어요. 도준이가 개노잼 멘트 날려가지고 분위기 좆되는 거랑 이 중에서 한 명이 개노잼 멘트 날려가지고 분위기 좆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지. 여자가 하면 그래도 까방권이 생겨. 나도 맞아요. 있어. 그냥 얼굴이라도 이쁘고 저기 하니까. 맞지. 아이도 백 감사합니다. 무세라핌 이루게만 관심 갖고 보는데 확실히 멤버 간에 분위기가 차이가 나긴 하네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야. 이야기를 많이 하자. 알겠어. 귀여워. 내가 막 갖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잖아. 그지? 다른 크루들은 조금 댄스도 하고 이러니까 활발한 분위기가 좀 나나 봐요. 아 진짜. 도준아 공고차는 폐차해라. 내가 딱 말할게. 네. 좀 해봐. 하고 얘기하는 거랑 하고 내가 후회하는 거랑 안 하고 후회하는 거 달라. 솔직히. 맞아. 우리가 몇 번 이제 합방할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마라톤 완주하기 전에 뭐라도 조금 마라톤 완주하기 전에 이런 뭐라도 좀 마라톤 안주. 내가 많이 고프신 아니,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봉고차를 샀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안 사볼 순 없으니까 그래도 봉고차로 한번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안주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족가 왠지 알아? 아니 솔직히 아니 가야죠 그래도 샀는데 아니 산 김에 가는 게 어딨냐. 우리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우리한테 아무도 몰입 못해. 우리끼리 모이면 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냥 저걸 또 하네
그러니까 전마도 방송 개인 방송 켜갖고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 이런 말씀 들어도 될까요? 그때 이제 방송 다 차로 데려주는 방송 끝나고 차 이제 다시 복구했잖아요.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놓는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 어? 아니 막 소리가 우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차에서. 바퀴 빠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래가지고 원대는 못 갈 것 같아. 아, 여행 방송 이거 자꾸 내가 짜치는 멘트 해갖고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그 이후에 얘기를 하자. 내가 해보자. 네. 그러면 할 거야. 그게 아니면 여행 갈 일 없어. 못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 일단 열심히 해봅시다. 금요일에 모습을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져갈까요? 아, 근데 진짜 간단할까요? 감사합니다. 아, 뭐야, 와. 아, 형님, 유재석도 못 살려요. 유재석 아저씨가 와도 못 살립니다, 형님. 예? 아, 그거 팩트예요. 아까 자꾸 너네랑 이렇게 자꾸 내가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데, 말 나온 김에. 불쌍하다면서 여기서 까세요. 그니까 왜냐면 난 원래는 노잼 멤버가 있잖아? 그리고 아니라 방송적으로 이게 궁합이 안 맞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날 그래 어차피 앞으로 안 볼 사이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저기 하는 거지.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 재미없다고 자꾸 윽박 죽이고 막 저기 하면은 내가 오히려 더 욕먹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자꾸 가감없이 하는 거? 얼마 안 남았거든 우리. 시험부야. 우리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서 그냥 술 먹는 김에 그냥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너네랑 그 계속 같이 이렇게 저기 했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미안해. 아니 근데 저번부터 그 브라질도 그렇고 맞는 말이긴 한데 또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저희가 기도 살 수 있게. 약간 빡셌다? 네 약간 처음부터 이제 그 스코어나 이런 것도 정해두고 가니까 저희가 좀 네 저는 제가 이제 음방을 거진 5년 차 이제 솔방만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크루에 들어온 적이 처음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좀 조겐토에 애정이 있어요 아직도. 그냥 좀 더 했으면 좋겠고 한데 해체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아이 미안하다.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혼자 하면 너무 심심하거든요. 맨날 방구석에서 노래만 하면 되게 심심하거든요. 아 여러분. 우리 진짜 편하게 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좀 해 말 좀 해 이러지 말고 알아서 말하고 싶으면 말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거 다 마셔도 되나요? 다 마셔. 비싼 술인데? 괜찮나요? 오늘 술 싹 다 비우고 그러고 다들 집에 해요? 가서 이거 해도 내 차비가 안 나. 집에 가서 늘어져. 차비 안 나? 늘어져 나도 차비가 안 나. 택시비 얼마 많이 나와요? 진짜 잠깐만 전화 좀 바꿀게. 여보세요? 얼마? 왕복 한 10만원까지 나요. 저는 10만원 엄청 많이 나오네.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때 부모님이 태워주시더만. 태워줄 때도 있는데 이제 거의 부모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치. 술방 하거나 이러면 그래서 택시 타는데 10만원 난 다행히 이사 와서 10,000원밖에 안 나오더라. 버스 택시 없어요? 너무 좋아. 아 원래 리엘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리엘이 오늘 아파가지고 아니 전... 이제 앞으로 좀 그래 보려고. 근데 제가 길치라 약간 길을 잘 못 찾는데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안 계시니까 좀 뒷담을 까고 싶긴 한데 솔직히 어제 새벽에도 진짜 이렇게 엄청 봐주셨단 말이에요. 뭔지 알지? 뭐 리엘이는 이렇게 하고 뭐 담비는 목소리 톤이 이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조겐터가 해체할 것 같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조겐터가 재밌으신 게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닐 걸요? 아니야? 아닐 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둔 게 있으니까. 막둔 게 있으니까. 근데 오빠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정해드릴게요. 아, 네, 조겐터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 뭐 실장님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나 하신 거지. 그런 것 같은데. 내 느낌에. 근데 약간 코트님 혼자 또 오디오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 그치, 그러니까 그게 좀 힘겨워 보여 나는. 저희가 좀 근데 해야지. 얘기를 해야 되는 선생님인데 해야지. 그래도 우리도 해야 되니까 저희도 노력을 해갖고 부품을 좀 우리끼리 짜나가요? 그래 어플 대장하자. 짠. 짠.
웃어? 왜? 왜 웃어? 또 조용하다고 또 나오겠지. 아. 리엘이 오늘 아파서 못 왔어요. 근데 리엘이도 검사해봐야 되나? 아 근데 진짜 코로나면 어떡하지? 우리 다 그거 아닌가? 아 근데 나 솔직히 좀 미안해.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감기를 달고 왔잖아. 나한테 옮은 건가? 언니는 독감이었어요? 어 나는 그냥 감기가 좀 심했던 거지. 아. 코로나는 아니었거든. 근데 나한테 옮은 건가 해가지고. 나는 백신 한 번도 안 맞았거든? 근데 한 번도 안 걸렸어. 혹 사람을 안 만나 혹시? 응? 사람을 안 만나? 친구가 아니, 아니 친구가 없어? 아니 엄마 집에 한번 갔었는데 엄마가 아예 코로나 걸리셨었어요. 근데 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안 걸렸어. 아니면 그냥 그 슈퍼 백신 아니야 그러면? 모르겠어. 아예 안 맞았는데도. 그 슈퍼 면역제 안 돼요 우리 사람? 진짜 그런가 봐. 근데 한번 걸려서 또 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한번 진짜 심하게 걸렸었는데. 난 증상이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 백신에 좀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예 안 맞았어. 무슨 부작용이 있지? 근데 백신 못 안 맞으면은. 아 근데 안 맞으면 밖에 못 나가지 않아? 해외 여행 못 가지 않나? 집에 있었죠. 아, 아 친구가 없었다는 거구나. 뭐라고요? 프레임 자꾸 씌우는 친구 많은데요? 아니. 겁나 무섭네 지금. 아 근데 이분이 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아 나 딱 말할게 이선아. 진짜로 무섭다니까. 진짜 무서워. 아 이게 무서워요. 왜? 진짜 무서워. 왜? 일단 카톡 말투도 무섭고 실제로도 언니가... 무섭고 일진 같아 약간 좀. 어? 일진 같아. 일진 맞지 않아요? 지우지면 안 되고 일단 언니가 약간 좀 그 고양이상? 진짜 고양이 되게 닮았어요. 근데 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안 하면 약간 차가워 보이는 거 맞지? 아 그런 거 표정이 없지. 진짜 무섭기도 하고 제가 원래 좀 예쁠수록 말을 잘 못 걸어요. 그래서 말 잘 걸고 있어요. 어쩌라고? 짜증나. 자꾸 나 까요 얘가. 내가 제일 편하지? 나 겁나 편하지. 무서울까? 사람들 왜 다 무서워하지? 아니 근데 언니가 차가워 보여서 얼음공주 같아. 얼음공주. 근데 또 애교도 많아요. 되게 잘 챙겨주고. 근데 얼음공주야. 그래서 아니 진짜 첫인상이 좀 무서운데. 아 터치하지 마세요. 저분 선비라면서요. 거북하네요 진짜로. 네? 저분 선비라면서요. 선비 맞잖아. 근데 나 실제로 중학교 때 별명이 얼음공주긴 했어. 와 근데 공주는 붙었네 또. 그니까 존나 신기한. 실제 별명이었어요 제가. 아 미라 전화 받고 왔어요? 네. 아 왜 이렇게 빨리 오시지? 근데 저 술 취하면 그래도 막 되게 말 많아지고 애교도 많아요. 꼬이신 것 같은데, 완전. 아니 술 잘 마세요? 근데 항상 뭔가 술방 때 텐션이 막 올라있는 느낌? 그러니까 너네가 한 잔씩 해야 되나? 너네가 다 착해서 그런가? 저 안 착한데요? 그치? 이거 존나 나쁘게 생겼어. 나쁘게 생겼어. 근데 저는 진짜 착해요. 관상이 나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아니 착한 애들이 노잼이야.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사람 배려해야 너무 배려하려고 그래서 맞아. 남을 너무 배려하고 신경 써. 맞아. 그래? 아님 말고.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살짝 좀 상대방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저 사람의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다. 뭘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약간. 아 그래? 난 그렇구나. 근데 벌써 힘드신 것 같은데요? 나? 아니 힘든 건 아니고 네. 한잔해. 내가 뭐가 힘드냐. 아니 눈이 풀리셨어 벌써. 내가 뭐가 힘드냐. 나 솔직히 하면서 스트레스 1도 안 받아. 나는 내가 뭐 해야 될 게 크게 없으니까. 네. 아니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크게 없지 않아요. 슬슬 술 마시니까 얘기해. 아니. 아 맞아. 슬슬 한다 이제 얘기해. 나는 솔직히 힘든 거 없어. 아니, 나는 힘든 거 없어. 내가 힘든 게 뭐 있어 막말로. 내가 힘든 건 이제 중간 입장. 그렇다기보다는 조크 없이 너네랑 모일 때 힘들어. 아 힘들어. 왠 줄 알아? 다들 말을 너무 안 하니까. 그래도 BJ로서는 사명감을 가져라. 뭐 해라. 무슨 이런 거 없어. 그딴 게 어딨어 씨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약간 요 상황을 좀 더 다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근데 자기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뭔가 그렇게 하려면 뭔가 너네도 너네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진짜 엄마! 진짜
옛날에 또 애새끼 퀄리티가 캐릭터 기가 잡는다. 또 트루맨, 트루맨했어. 어? 아, 나 아까 그게 아니라 나 개구리가 온 줄 알았네. 아니 뭐 황소개구리야 뭐. 개구리 아 잠깐만. 무슨 개구리? 황소개구리 뭐 아니지. 트루맨스. 아 냄새 그러니까... 안 나. 아 이건 아니잖아 진짜로. 아 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사는 줄.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뭐, 아니 왜 또 그러세요? 재밌게 웃고 있는데 다들. 내가 비난하자. 아니 잠깐만. 아나 솔직히 욕을 먹건 뭐하고 날 말할게. 저희 나름대로 나름 노력. 아니 뭐 아니 뭐라도 하라고. 아니 아까 들어봐. 아니, 뭐라도 하라는데 들어봐라는 얘기 아니잖아 이발. 쌍미연이에요. 아 일부러 했겠죠. 그래. 아니 난 뭔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유진이가 트름한 거 가지고 이렇게 왁자지껄 막 이렇게 되는 게 약간 미취학 아동들 같아. 미취학 아동들 야 방구야 그럼 막 깨르르 막 야 똥꼬 방구 똥 이러면 그거 애들한테 필살기잖아. 저 그거 웃긴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것도 안 웃어. 원래 여자들은 원래 웃긴데요? 이러지 않아요? 아니 같이 웃는데 왜 프레임 씌우세요? 똥꼬 방구 웃긴데요? 그래 트름이라도 해. 감성 트름 좋다. 토 방구 웃긴데. 그래 그게 순수 재미지. 순수 재미지. 청계 묻혔대요. 아 진짜.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같이 드실래요? 진짜. 아니, 이거 뭐예요? 굴뱅이. 굴뱅이 무침. 와. 아이고. 아 준해. 진짜 준해. 멀쩡. 약간. 아 괜찮아. 주영 스트 포차 하나 열어가지고. 근데 진짜 가능할 것 같아. 와. 코트님 부럽다. 우리 손님 진짜 복 받으셨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 근데 제일 잘하는 맛있다. 음식이 뭐예요? 주영이? 다 잘하실 것 같은데? 한식을 아니 솔직히 이런 말은 너무 팔불출 같지만 다 잘해. 아 다 잘할 것 같아요. 딱. 한 번도 저기 뭐 내 입맛에 안 맞아. 저번엔 찌개도 먹고 이번에 어저께 보니까 닭볶음탕도 먹더라고. 다 잘해. 근데 새벽에 수제비는 좀 그랬어요. 제가 봐도. 맞아. 그쵸? 그건 좀 어깔 어깔 좀 그랬어. 네. 근데 그 또한 재미야. 아. 진짜 맛있어. 야 안주도 많고 순식간 안주도 많이 생겼다. 한잔 합시다. 와 안주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너무 맛있어. 한잔해. 김민규 닮았더니. 저요? 아니 왜 나는 맨날 남자 닮았다 그래. 감성민규. 아니 여러분 저 여잔데 여자 좀 닮았다고 해주세요. 감성 명사. 왜 자꾸 이명박 전 대통령님 닮았다 그러고. 그래서 편했구나 남자 닮아서. 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얘가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느껴지지? 이거 아니, 아니 아까도 계속 터치하던데. 아 그리고 야, 저 좋아하는 거 같아요. 당신 옆에서 네. 당신 어, 지금 못 했을 거야. 존나 못 했어. 시청자들 다 안단 말이야. 딱 좋아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정도 병이에요 아저씨. 아니 아저씨라뇨. 아저씨를 약간 남자 남상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왜요 아 태풍 날리려다 막았어. 아니 좋아서 왜 그림이 그냥, 좋다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히 하세요. 아니 잠깐만 저희 발악하고 있잖아요. 그냥 보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발악. 알았어. 발악이라고 해서 비참해졌어. 쳐서 미안해.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다 뭐 하나 얻어 걸리면. 아니 언니 트름까지 하고 지금 발악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럼요. 도준이는 그러면은 저 뭐 방송하는 거야? 지금 방송 하 개인 방송 하고 있어? 저 요즘 거의 안 키고 있어요. 거의 안 키고 있어? 켜서 뭘 해야지 모르겠어. 도준아, 네. 뭘 위해서 살아? 아니 나 진짜 왜냐면 도준이 몇 살이 도준이가? 31살이요. 31. 네. 도준아. 표인봉 닮지 않았어요? 인생 좆바 같다고 생각한다. 도준아. 예. 아니 왜? 넌 방송 안 키냐? 예? 너 지금 네가 매니저야. 너 월급 받는 매니저야 뭐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니 진짜로 나는 사실 그 돈 받는 줄 알았어. 너무 열심히. 아 아니, 처음에 매니저인 줄 알았. 아 그래도 나중에 도준이 방송을 한번 펴서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나 그래서 엊그제 좋겠다. 그냥 도준님 방송 킬까 했는데 몰랐어요. 맞아 근데 매니저 자리가 어울리긴 해. 난 처음 왔을 때 그냥 어?
직원 많이 늘었네. 이 생각 했다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 도준이가 너무 뭐라 해야지? 하대하는 건 아닌데 약간 기가 너무 죽어 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네. 도준이 너는 도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상마님 정도 사실 솔직히 와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냐고요? 제가 딱 철화대에 딱 이제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멤버를 처음 봤을 때 문 옆을 들어가자마자 보인 얼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유준이였어? 진짜 무서웠어요. 아, 네. 거기서 쫄았어. 아니 까는 게 아니고. 아니 딱 인사를 했는데 정확히 이런 표정을 있더라고. 딱 인사를 했어. 무섭긴 해. 근데 아 이런 거 있더라고. 그때는 뭐 했어? 정확히 기억나 그게. 게임 했었을 거예요. 스타요. 아, 스타 코치. 와, 아, 그래서 스타 잘해? 어? 잘해 스타를? 잘은 못하는데. 아 그래? 그냥 그래. 하긴 뭐 코치는 뭐.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아 저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응? 아 근데 그게 사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빡세게 다가왔다. 아 이 사람도 존나 센 사람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나 저는 진짜 그 죄송한 직원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냥 BJ야. 아 왜냐면 여자들끼리 모이는 엔터니까 여자들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어? 직원 많이 늘었네. 아 직원 많이 늘었네. 이 새끼는 왜 왔지 이러면서. 그럼 그런 날. 아 근데 우리 코트 오빠 코트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근데? 뭐라고 편하게 불러? 선생님은 선생님은 저희 첫인상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다 족같았어. 아 근데 어떤 식으로 족같은지. 족같은 것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연습 좀 말할게. 응. 아니 진짜 솔직히 얼굴적으로 봤을 때는 신선하다고 생각했어. 어? 씨발 근데 존나 재미없는 거야. 아니 진짜 말도 안 하고 씨발 뭐 일반인이야 BJ야. 아니 너무 나 방송을 몇 년간 했다는 애들이 그래도 뭐라도 약간 광대짓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뭐라도 좀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사태까지 안 왔다.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거 완전 공감해. 나는 어쨌건 이제 평화주의거든. 나한테 누가 지랄을 하건 나한테 누가 디스를 하건 나 이제 그냥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매몰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막 독사 같은 주둥아리를 막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 그래 어 노래 그래 뭐 하자 어 이거 어때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서의 그냥 서포팅 역할만 했었지. 진짜 사실은 솔직히 너무 좀 깝깝하긴 했지. 숨이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각자 마음속에 어쨌건 너들 너네도 여자고 하니까 이미지도 지키고 싶고 이제 또 그러고 싶은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려 그래도 어 이 말 하면 좀 나대는 것처럼 생각하겠지 하고 다물고 있으니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니 뭐 화나셨어요? 아 근데 좀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성격... 담비는 네. 너무 감성적이야. 아 그래요? 너무 감성적이고 저보다 더 너무 감성적인가요? 심하지. 유진이는 그래도 유진이는 약간 여우 같은 느낌이야. 왜요? 맞아요. 있어요. 속에 하고 싶은 욕망을 감춰두고 앞에서는 싱긋 웃는 그런 느낌이고. 맞아. 나쁜 년이란 게 아니야. 원래 사람은 다 그래. 다 그렇고 살아. 근데 좀 티가 날 뿐이야. 담비 같은 경우는 처음이야. 이런 게 다. 모든 게 처음이. 그래서 아 신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 약간 얘는 얘 성격은 노래에 다 나와. 맞잖아. 진짜 한마디 이거 해도 되는지 어 얘기해봐. 제가 진짜 원래는 그 니가 저 철근님 방송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감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재미를 줘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희 팬분 중에 콘텐츠를 하니까 한번 나가봐라 해갖고 나갔는데 그 나가서 이제 오디션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오프라인 가서. 근데 뽑힌 거예요 멤버에.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데 뭔가 뽑힌 멤버들 보니까 제가 너무 뭔가 조금 초라한 느낌? 약간 다들 인지도가 조금씩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걱정도 있고 그만한 또 캐릭터도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대로 조금 열심히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화이팅! 네 담비야. 네? 어쩌라. 못 들었어 너무 길어가지고. 아 진짜 많이 추린 거예요. 간단하게.
네, 알바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못 들었어, 기회 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다 드셨는데 이제 술 한잔 하겠습니다. 이거 얼음 예, 드리겠습니다. 얼음 좀 줘봐라. 네, 알겠습니다. 야, 이제 다음 술 뭘로 갈까? 우리 이제 발렌타인 다 먹으니까. 벌떡주. 야, 벌떡주. 그거 무슨 맛이에요? 이게 남자한테 좋은 거야? 이게 남자 약간 좀 그런. 근데 쓸데가 있으세요? 벌떡벌떡하게 예? 하는 거. 아니, 이거 쓸데가 있냐고요, 드시면. 어유, 말 극단이에요. 어, 제 유일한 아니, 장점인데. 남자한테 중요한 거니까. 장점이랑 어필하네. 어, 맞아. 그런 거 있는데. 형님들 다 알아요. 이제 어필하네. 스타파 하나 보셨던 형님들은. 어필하는 것 같은데. 압니다. 자, 이제 다음 술 갈게. 잔 비운 사람 없어? 아, 근데 이거 여자가 먹는 거 상관없는 거잖아. 아, 상관없어. 그치, 그냥 술 비슷하니까. 저, 다 잔 비운 거야? 아, 잔 비웠지. 이거 물이야, 물. 우리 잔을 비울까요? 아직. 아, 이거 나 저거 먹을래요. 나 만들겠다. 일단 받고 얼음 넣자. 네. 저거 진짜예요? 진짜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진짜예요? 구라자. 아, 저걸 왜 있는 거야? 대물주. 아, 대물주. 아, 저거 한번 보여준 적 있어가지고 드라마에서. 예? 아, 그러니까 실루엣을. 실루엣을 보여주면 정제 아니에요? 아니, 뭔? 뭐로? 그걸 왜 보여줘요? 네가 먼저 꺼내셨어요. 네가 아니, 먼저 했어요, 아니, 얘기를. 아니, 왜 보여줘? 아니, 네가 먼저 꺼내셨다고요. 야, 너네 나이가 지금 다. 유선이 하나. 네. 유선이가 아홉이요. 너네가 이제 나이대 그냥 비슷비슷하잖아. 이렇게 눈이 어떤 진짜 진짜 말할게. 나도 말할게. 왜냐면 나 지금 취한 척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취한 척 하는 거야. 와, 의자도 그냥. 와, 다 취한 척 하는 거고. 아, 취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뭔가 분위기 무르익어 가는 것 같잖아. 취한 척 해야 된다. 아, 연애래. 의자 부서지는 것부터 약간. 아, 솔직히 취한 척 하는 거고. 자, 일단 그래서 네. 너네는 사실 다 남자친구 없잖아. 네.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어떤 남자가 좋아? 남자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담비부터 얘기해. 제가 어리니까. 저는 예전에는 사실은 얼굴을 좀 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키? 키나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저 좀 BJ 하니까 이해해 주는? 귀엽긴 하다. 키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거 같아. 아니 지금은 근데 못 만나요. 아예 진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요 상황이. 야. 패턴이 그래가지고. 키는 얼마나 돼야 되는 거지? 아니 보통 이런 키나 얼굴 약간 외적인 거에 약간 좀 비중을 초반. 많이 두는 애들 20초반 맞아. 그러니까 20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잘생기고 약간 좀 알파맨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아 부질없구나 느끼거든. 맞아. 아 그래 키를 중요시한다. 아 외적으로 하나만 고른다면 외적으로 물어보실까봐 키. 저는 착한 것도 그냥 만나봤고 착한 사람도 만나봤고 잘생긴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냥 저를 제가 되게 집안에서 갇혀 있는 느낌인데 저를 좀 꺼내줄 사람 그리고 좀 뭐랄까 남자답게 좀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리드하는. 유선이는 딱 그거네. 그냥 진짜 딱 그 이끌어서 남자답게. 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네. 진짜 상남자. 저도요. 유선이 좀 그거 있어. 솔직히 보니까 약간 분리불안이 좀 있어. 남자친구 사귀면은 분리불안 같은 게 있어갖고 옆에 계속 있어줘야 되고 그런 거지. 상남자처럼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유선이는 몇 번이나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의 마음이 다 물 건너가 버렸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유선이 사귀었던 남자들 있잖아. 질렸어 너한테. 너한테 좀 많이 다 질려서 떠났어. 갑자기? 이거 폭로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 어디? 너가 참 경우도 많아? 네. 어잉? 아 그래 진짜로? 남자 얘기만 들으신 건가? 아 왜냐면 유선이가 보면은 집착을 많이 할 것 같아. 아니요. 아 오히려? 아 진짜로? 아예 풀어놔. 아 진짜? 잘못 짚으신 거 풀어놔? 살짝 항상 그래? 철구랑 이렇게 얘기해. 많이 차였었어?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어린 행동을 한다 싶으면 제가 안 만났어요. 아 어린 행동? 저는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아 족구 행동? 족구 행동? 어 예준 행동 그게 무슨 행동? 아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렸고 저희가 10년 전인데 철구 행동 그때는 너무 어렸고 그때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학생 때 여자 남자 만나면 약간 친구처럼 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좋은 추억으로 그냥 남긴 느낌?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왜냐면 있지. 되게 어. 막 같이 당구장 가면서 놀고 막 노래방 가고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남녀와 헤어지고 막 이런 하, 꺼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좋은 학창 시절의 추억 이런 느낌이에요. 유선이 결혼하고 싶니? 저요? 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네. 어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어린 행동하지 않는 남자. 남자다. 아 좀 남자답고 아. 책임감 있고 어른스럽고. 어 저도 자기 할 일 잘하는.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 그게 딱 이게 딱 정석이야. 유진이는 어때? 저는 이제 31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만약에 뭐 남자를 만나게 되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날 거거든요. 저는 그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솔직히 짠할 사람 먼저긴 해요. 아 뭐야! 아 뭐야! 죄송해요. 뭐야 니 신발 새끼다. 아 진짜 뭐야! 신발 새끼다. 아니 신발 새끼가 여기 계란 먹지도 않았는데 개 새끼가 계란에다가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근데 도준이 이빨 잘 닦을 것 같이 생겼어. 더럽게 생기지 않았어. 이빨은 하루에 세 번씩. 철거 행동. 이거는 안 철거. 아니 뱉어버리네 바로.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 이거 게이득.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또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기준이 뭐야? 얼마 정도야? 한 달에? 한 달에? 너 카드값 얼마나? 카드값이요? 어. 한 달에 한 유진이의 소유 소비욕은 내가 봤을 때 7,800 선이야. 아 달에 8 저... 아까 700은 안 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저 700은 안 넘어요. 유선이는 3,400. 저는 한 2,300. 어? 아 진짜? 돈을 안 쓰네? 저는 그냥 그 집값이랑 그 집 나가는 거랑 어. 다 해서. 아 진짜로? 진짜 총. 아 근데 이 700도 오늘... 요즘에 제가 그 요번에 뭐 이사하고 이래서 700인 거지 평소에는 300? 그 많다라고 저는 맨날 오늘 500원 쓴 것도 다 기입에 하거든요. 아 진짜? 네, 진짜로 그걸 다 해? 해? 얼마 쓴 게 다 해요. 얼마 들어온 것도 다 하고. 그래서 이사 때문에 쓴 거지. 담비는 좀 집을 잘 안 나가요. 좀 네. 되게 많이 아낄 것 같아 보니까. 그래도 한 진짜 몇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나가던데. 뭐, 아 그거는 뭐 항상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혹시 저희 뭐 소개팅 이런 거 하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하고 싶지 않아. 너네를 데리고 어떻게 소개팅을 해? 그냥 저희가 싫다고 말. 그냥 저희 싫은 게 아니라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너무 운명의 장난이야. 왜 운명의 장난인 줄 알아? 바꿔가면 되죠.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씨발 노잼 새끼를 데리고 이렇게 노잼을 데리고 팀을 짰을까? 물론 노잼 하는 아까 거 외적으로는 더 존나 그렇고 아까 봐봐 너네가 외적으로는 더 중독돌죠. 외적으로는 진짜 괜찮아. 외적으로는 솔직히 앉아만 있어도 딱 그런 느낌이지. 근데 여러 번의 이제 테스트 실험을 걸친 결과 아 뭔가 이게 좀 서로 이게 그게 없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조커가 계속 스토리 얘기하잖아. 스토리가 네. 왜 안 생겼을까 하니까 다들 비슷비슷해 성격이. 나서는 거 싫어하고 튀기 싫어하고 딱 절반만 중간만 가면서 이렇게 있자 이렇게 있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철밥통 마인드? 근데 만약에 소개팅을 할 거면은 저는 좀 단단한 사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팅 안 한대요. 우리 단단한. 싫대요. 우리 싫대요. 아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우리 싫대요. 저 사람이 어떤 거에 단단해? 그러니까 단단한 사람이 얘들아 나는 진짜 그거밖에 없어. 왜요? 표정 왜 이래? 아니 뭐 그냥 궁금해서. 강직도? 강직도 정말 중요하네. 마음이 단단할 수도 있어. 사실 진짜 단단한 게 제일 중요하긴 해. 단단한 사람으로. 어 맞아. 참나. 아. 도준아 컨텐츠 생겼다. 아니 실루엣 어떻게 보여줬는데요? 아, 그 여자애랑 춤추다가 전화돼서 그때 갑자기 섰어?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프레임이었는데. 전 자연 상태였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근데 이제 형님들의 그 자연 상태에 놀란 거지. 이걸 말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어? 아, 좀 조심할게요. 예. 담비는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지? 저요? 저 1시간 정도?
근데 왜냐면 그 지금 시간에는 안 막혀요. 근데 한 6시 이렇게 부르면 퇴근 시간 막혀가지고 아~ 그때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나오고 택시비. 담비야. 네? 아까워 그래서? 아니요. 아깝진 않아? 네. 좋은 경험이죠. 저는 사실 저 아마 저만 아직 선생님이랑 대표님 보는 담비 아, 이거야. 어 신기해. 어 합당. 어 철구 저 철하대. 어 와 나 어 신기해. 약간 이거야. 네. 그만 신기해라. 신발 열 받을라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오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해. 어때요? 아유 너무 텐션 올리셨다. 그래. 네. 아 근데 진짜 포트형님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하긴 했어. 아 이 새끼를 다 너무 착하니까 나 드립을 못 치겠어. 아, 하셔도 돼요. 아, 야, 왜냐면 아니, 오빠가 되었는데 솔직히. 착한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때 어? 코트야 왜 그래? 이게 나온단 말이지. 어.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발방 그냥 들어오는 그냥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약발방에서 니네를 만났다? 응. 바로 나가. 아 그것도 맞지. 나갈 수 없는 곳이니까. 썩은 파, 당근, 양파. 아, 자꾸 썩었다는 말... 표현 쓰지 마세요. 저희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 한도 안에는 선생님이 나는 진짜 어쨌건 우리 이것도 인연이야. 어? 어쨌건 BJ 하는 생활, BJ 생활 중에 맞죠. 하나의 추억의 파편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근데 너네가... 자꾸 마무리 짓는 것 같아. 닥쳐 담비야. 씨발 뭐 이렇게 잠깐만 말이 많아. 역으로 담글려는 것 같아. 아니 역으로 담글려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이 새끼는 솔직히 말하자면 역으로 담고 뭐가 문제냐. 자꾸 끝나. 아 솔직히 나 이 새끼 모른 척했어. 왜냐면 담비 나 본 적 있어요. 담비가 처음에 그랬잖아. 어 코트님 저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체육대회에서 본 적 있었는데 난 솔직히 속으로 뭐 생각인지 알아? 말하지 마 씨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옛날에 먼저 오셔가지고 널 잊고 싶었어 난. 얼굴이 달라졌다 그러시고 막 그러니까 너 많이 띄워준 건 있어. 왜냐면 아. 성국이 제일 근데 오지긴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는데 체육대회 말고 먼저 탐방 오셔가지고 유튜브 올리신 것도 기억나세요? 3년 전에? 아니 담비는 번호가 나한테 핸드폰 번호가 있었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바퀴벌레야. 존나 오래 살아남았잖아. 아, 오래 솔직히 BJ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BJ계 그게 되잖아. 어? 진짜 걸음이 돼서 사라지잖아. 근데 그냥 조용히 근데 어떻게 잘 살아있었네 진짜? 그냥 저는 아 얘 성실한 공무원 마인드야. 뭐 인정. 어 성실해요. 무조건 방송 하고 자기 팬들한테 얼굴 비추는 얼굴 비추면서 맞아요.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아, 존나 그게 진짜 중요하긴 해. 근데 독한 년이야. 독한 거죠 진짜. 독한 거야 독한 거. 아 근데 진짜 기억은 나셨어요? 저 들어왔을 때. 아 알지. 아, 얼굴 보자마자 알았지. 왜냐면 약간 미스터빈 닮았거든. 약간 좀 생긴 게 약간 네? 좀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뭐 좀 닮았어. 언제는 뭐 제일 예쁘다며요. 그때 거기 상황에서. 아 그걸 또 기억하죠. 기억했네. 그냥 여자들은 다 기억한다. 유선아 결혼 언제 하려고 그러니 너는? 결혼이요? 어. 남자가 없어요. 왜 남자가 없지? 이렇게 예쁜데 왜 없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너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고? 아니 너 한옥동에 왜 사는 거야? 저? 싸니까. 싸서? 그치. 아 너무 많이 못 놀아. 한옥동이 싸. 서초에서 살다가 거기 아 서초는 비싸지. 한 달에 100만원 막 5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기본빵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거기 굳이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밖에도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러기 싫은데 뭔가 좀 이게 지역 어디 지역 산다 어디 서울에 어디 산다 그러면 동네 어디 산다 그러면 약간 그 사람의 재무 상태가 보이는 거야. 아 진짜? 어 아까 얘랑 니엘이랑 화곡동에 살아. 화곡동에 그러니까 뭐 자세한 주소는 안 얘기 안 했어. 근데 화곡동에 사니까 어 난 니엘이가 금수저란 얘기도 약간 갸우뚱하게 되더라고. 아 화곡에 사니까. 근데 본인이 금수저란 얘기에 부정을 안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지. 크게 거부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맞아 행동하는 거 보면은 금수저가 맞긴 한 거 같아. 알고 보니까 나 리엘이가 그지 새끼면 어떡하나. 아! 알고 보니까 생각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화곡동을 욕하는 게 아니야. 화곡동에 살고 있는데 뭔가 내가 봤을 때는 화려함에 어떤 덜 맞는 동네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아 그쵸. 근데 화곡동에 산다 그러니까 난 내 입장에서 약간 어 씨발 화곡동 내가 제일 못 살 때 내가 제일 힘들 때 살았던 곳이 화곡동이거든. 아 그래요? 어 510만원짜리 많이 싼가 보네 거기가. 510만원짜리 반지하방 살았었어 나 옛날에. 스무 살 21살 때 곰달래길
거긴 살았었는데 리엘이가 화곡동 산다고 하니까 화곡동이라고? 왜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지 약간. 그러면 저는 굳이 집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생각이 없어서 저는 지금 그 청약 돼가지고. 유선이 근데 얼굴에 그게 보여. 좀 약간 궁핍한? 그런 게 좀... 아니 잠깐만요. 아니, 프레임 아니야 이거? 아니 왜요? 얼굴에 어두움이 그 과거에 그 좀 어두운 그런 잔재가 좀 약간 남아 있어. 어두워 약간. 그러니까 좀 근데 잘 살진 않잖아. 네가 벌어서 네가 네 스스로 밥벌이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지? 아 그러니까 그게 공격이 아니라 공격이 아니라 유선이가 어쨌건 이제 좀 힘들게 살았을 때도 있었었던 것 같아. 그쵸. 어린 시절에는 힘들게 살았죠. 그래. 그게 아직도 얼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못 써요. 돈을 많이 모아도 못 써요, 그걸. 많이 모으긴 했나 보네. 그래도 철구가 그런 거 되게 잘 지켜주지 않아? 30만 원씩 주는고 막 이렇게 차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데. 시원하게 줘. 아니 한 번.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유진아. 네? 너 좀 개새끼야. 개년이라고 해주세요. 개 같은 년이야. 왠 줄 알아? 왜요? 너 철방 노래 자랑에 그 수혜를 네가 입었잖아. 아, 나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네, 입었죠. 네가 솔직히, 그러니까 난 네가 마음에 그거 감추고 있는 애라서 얘기할게. 그때 많은 수혜를 얻었고 그때 그 낙수의 맛을 너무 잘 봤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개 잘 봤어. 방송 인생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크고지 않는 어떤 그런 기회였어. 그걸 맛보니까 이게 유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콧구멍이 벌렁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계속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갔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뭔가 내 능력적으로는 뭔가 이걸 끌어올리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잘 굴러가겠지 하는 그런 건데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만큼 노력해야 돼. 유진이가 난 좀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다. 나 아까 족구 눈빛에서 느꼈다. 원하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따라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또 이렇게 합방도 하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아예 저 한마디. 아니 얘 6만 개 사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 그냥 방송적으로 이렇게 저기 장난치려고 한 건데. 그리고 솔직히 6만 개로 그냥 정해두고. 아 리더 바꾸고 싶어? 아니요. 바꾸고 싶어. 한마디 바꾸고 싶어. 그게 아니라 제 주도는 했는데 리더가 누구다라고 확실히 말은 안 했잖아. 말했는데. 담비야. 담비야. 아가리 싸움. 알았지.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술이나 처음 마셔. 진짜로. 술이나 처음 마셔. 진작에 이런 분위기가 우리 좀 됐었어야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좋네. 씨발 이거 뭐 진짜 이 안에서 이 수장이랑 이런 진열이 생기고 참으로다가 우리의 이 어떤 이 상황이 너무 좆같다. 지금 근데 대하진 텐션이 너무 딱 와 너무 좋아요. 너네한테 마인드 오픈했어. 왜냐면 우리가 힘든 그 아까 그 시간을 겪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힘든 시간을 같이 겪은 사람한테 마음이 열려. 나는 그래서인지 너네가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금요일 날 개쪽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진짜로. 유진이는 알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는 이제 너네가 준비한 거 정확하게 제대로 딱 저기 해가지고 해야지. 솔직히 우리 노래 연습 좆도 안 했어요. 못했어 솔직히. 근데 어떻게 하겠어. 집에 가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 뭐 녹음실 뭐 해놨다 그랬냐? 예약은 해놨는데 지금 뭐 예약은 해놨어. 이미 돈까지 다 내놨어요. 아 그래? 너는 왜 그거 사비로 하냐? 네. 왜 사비로 해 그거를? 아 근데 제가 철화대 있을 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뭐 대표를 떠나서 철구 형한테 입은 인내가 너무 많아요. 추치곤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이번 달에. 그치. 이번 나는, 연도에 나도 어떤 비디오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능력에 비해 너무 잘 됐는데? 능력에 비해 너무 각광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준이는 약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 능력에 비해서 뭔가 어쨌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굴이라도 잠깐 비추는 거에 대해서 도준이는 만족감을 갖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병신 새끼야. 그래, 병신 새끼야. 뭐라 해, 병신아? 아, 이 새끼. 타겨라! 병신이야. 아니, 좀 병신 아니야. 별명이 호구준이긴 했거든요. 호구가 맞는데 솔직히 네 개인 방송 켰을 때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꺼려질 거야. 이 새끼가 무슨 짓을.
그러니까 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스스로 고민을 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이다. 뭐 내가 솔직히 여기 청년 멘토 뭐 이런 것도 아니긴 한데 아 뭔가 씨발 자꾸 꼰대짓하게 된다. 아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방송 10년 그 짬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니야 꼰대가 맞아. 맞아. 꼰대는 맞아. 맞는데 아니, 꼰대 맞아. 꼰대 맞아. 솔직히 말하지 마. 꼰대 맞아. 꼰대 맞는데. 맞아 꼰대. 어. 존나 꼰대 같아 들어보니까. 존나 꼰대 맞아. 존나 꼰대긴 맞아요. 예. 꼰대 맞아. 여기 뭐 야자 타임이에요? 야자 타임 해도 재미 없을 거야. 아니 자꾸 프레임 왜 다 내려오냐고 야. 재미가 있었으면 씨발. 씨발 이미 이해가 돼 있는 방송에서 씨발 우리한테 이런저런 얘기했겠냐? 아니 오빠 있잖아. 왜 자꾸 재미 없던 거냐고 우리 보고. 아니 유선이 근데 약간 좀. 손하고 힘이 세네. 어 씨발 이런 말 세네. 어 존나 세. 이러니까 아, 무서워했지. 화곡동에서 확실히 살다 보니까 아. 약간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도시거든. 아 약간 인천에 약간 그 약간 같은 그런 곳인가? 어, 약간 아, 그런 느낌인데 어, 팔 세게 잡으니까 확실히 아. 유선이가 힘이 좀 있네. 그래 그래 그래. 끝까지 프레임 쓰지 마세요. 저희. 안돼. 나중에 한번 만나자. 이게 뭔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미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 그렇죠. 나중에 한번 네. 우리 집을 한번 부를게. 불러서 다 같이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이게 또 추억이잖아. 어? 난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 못 받았다는 게 너무 아쉽긴 해. 아 제가 술 들 것 같아요. 여기 5분 거리거든요. 사실. 그래 그래 그래. 여캠들이랑 마시려고 사놨는데. 네. 아 아갈 약속이 아니라 나 애들이랑 나중에 한번 보죠. 왜냐면 나도 사실 내가 가만히 있을 뿐이지 누구한테 다가가려고 한 적 없어. 어 이건 어쨌건 이렇게. 우리가 친한 BJ 없어요? 없지 일도 아예? 없지. 난 친한 BJ가 없어. 아... 너무 개인주의야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 그런 근데... 거고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존나 싫어하고. 단톡에서 얘기하는 건 개인주의가 아니었는데. 이거 뭐 그건 아, 그거 주영님이 그... 해주셨대요. 그지 아니 주영이도 있는데 내가 그 사실 단톡에다 그렇게 너네 얘기해주고 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가 아, 크지. 어, 걱정됐었던 거게 그게 좀 크지. 어. 그리고 나도 솔직히 여기서 니네한테 이런 이미지라도 얻어야지 좀 이런 저기에서 어?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다. 니네 입에서 나중에 나올 거 아니야. 저는 코트님이요? 한 거 없는데요? 이러면 씨바 내가 솔직히 볼까? 처음에 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아, 아니 나 딱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그래. 노래를 오래 했어요. 저 노래 뭐 10년 넘게 했는데 맞아. 자꾸 책임을 저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유진아 너가 해라. 아니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선생님 하지. 아니 처음에 한 거 없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약간 뭔가 한 너랑, 숟가락 나랑, 얹으려고 너랑 나랑 애매했어. 애매하긴 했죠. 저도 애매했어요. 유진이 일만은 그래도 음악계에서 존나 오랫동안 했던 애고 커리어가 있던 애야. 근데 여기서 뭔가 내가 학생으로 가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 약간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 아쉽다. 어쨌건 굳혀진 이미지가 이랬는데 어쨌건 이제서부터 뭔가 좀 팀워크 생기려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안 하신 건 맞잖아요. 처음에 맞죠? 처음에 너네 노래? 아니 솔직히 여자 노래 아니 목소리가 그러니까 뼈대랑 구조가 다 다른데 여자 노래 가르쳐주는 게 존나 빡세. 약간 애매해. 남자 그룹이었으면은 아싸리 내가 부르면서 좀 가르쳐주거나 그런 게 있겠지.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럼 유진이도 이제 해. 음악적으로 오랫동안 저기 했었으니까 속으로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았을 거야. 어쨌건 우리 여러분들 짠짠짠짠짠 진짜 아 분위기는 좋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네. 우리가 뜨뜻미지근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술 먹으니까 오히려 좋다. 오래 좋네요 진짜로. 다음번에 방송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았을 텐데 멤버들이 그지? 그것도 있지? 멤버들이 다 모이려면 수장님이 불러야 돼요. 아니야 근데 아파서 그러니까 모이기가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웃기다. 누가 아프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환자가 생기잖아. 아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건 있는데 참 계속 상황이 이렇게 자꾸 되니까 그게 좀 그런 거지. 힘이 빠지죠.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딱 그러니까 하려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리엘이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절대 아니야. 아니죠. 걔 은근히 진심이더라. 맞아요. 리엘이 여러분들 존나 한량으로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근데 글마 은근히 의리 있더라 애 새끼가. 그치. 장문의 카톡으로 보내고 얄미울 정도로 애가 은근히 그게 있더라고. 걔 방송 생각을 많이 해. 맞아. 그래 내가. 그래 진짜. 근데 방송은 안 해. 리엘이가 개인 방송 안 하는 거는
문제 있어. 그건 이제 그렇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아 부담을 느껴서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또 시청자들이 또 들어오면은 계속 누구 욕해달라 막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럽지 당연히.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저희가 한 명씩 빠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지. 얼마 안 남았지. 아 원래 컨텐츠를 자꾸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시간을 정해져. 기강 잡으려고 한 얘기도 어차피 우리 와야 되면 나도 끝나. 나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난 이런 생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일 당장 퇴출돼도 어 그래 받아들여. 그럼 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거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야. 그렇다고 여기에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쵸. 한 잔해. 아이 한 잔 줘봐. 벌떡벌떡도 다 먹었는데. 벌떡도 우리 다 먹었어? 근데 이제 저거 산삼인가? 야 벌떡도 마지막 잔 내가 저기 하고 이 다음은 이제 산삼주로 가자. 산삼주.